한국증권금융이 증권업계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증권금융은 지난해 7월부터 선제적으로 증권사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. 같은 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엔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. 또 증권담보대출의 담보대상 증권을 확대하고 업계가 조성한 PFABCP 매입기구에 4,500억 원 출자를 약정했습니다. 올해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여유재원을 활용한 3조 원 규모 유동성 지원, PFABCP 매입, 증시안정펀드 출자 등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.